안녕하세요. 환경 톡톡톡 온 기자가 간다 시간입니다. 소백산 마늘 도시락, 속리산 산나물 도시락 들어보셨어요? 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드셔보셨을 것 같은데요. 국립공원에 친환경 산행 도시락 서비스가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김상범 계장님을 모시고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장님. 안녕하세요. 예. 이제 산행 도시락, 흔히 얘기하는 이제 지역의 특산물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예, 국립공원 그 산행 도시락은요, 동절기용이랑 하절기용으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처럼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보온 도시락으로 배달이 되고, 그다음에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 도시락으로 배달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들어가는 이제 그 도시락 구성품이 전부 다 그 반영구적인 재질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들어가는 반찬이나 이런 농수산품들은 전부 다 이제 지역 단양 지역에서 나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행을 하실 때 도시락을 이제 배달시켜서 먹는, 예, 맞습니다. 그런 서비스로 산행 입구까지 그 도시락을 배달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하산 지점에 그 도시락을 수거를 해가는 형식입니다. 가져왔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 지금 배달되고 있는 도시락의 모습이고요. 네, 지금 이게 이제 소백산 특산물로 이루어진 도시락인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요거는 지금 꺼내신 게 올갱이 국이고요. 올갱이 국 메뉴고, 예. 보시다시피 전부 다 스텐 재질이어가지고, 네. 요거는 그 반찬을 보시면은 잡곡밥이 들어가 있고요. 예, 이게 이제 잡곡밥이고요.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계란말이랑 김치 종류고. 예, 계란말이랑 김치. 예. 그리고 요게 이제 그 마늘 불고기입니다. 아, 네. 이게 이제 소백산. 네, 소백산에서 나는 이제, 네. 단양 지역이 아무래도 이제, 네. 그 마늘이 유명하다 보니까 그 마늘 재료를 이용해 가지고, 네. 반찬을 만든 마늘 불고기입니다. 네, 단양의 마늘로 만든. 수저가 이제 반영구적인 그 강철 합금 재질로 이루어졌다고 하던데. 네, 네. 이게 친환경이랑은 어떻게 이어지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 국립공원에 도시락을 싸오게 되면 나무젓가락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네, 네.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그 스텐 재질입니다. 네. 도시락이고, 지금 보시면은 반영구적인 그 수저와 젓가락 세트입니다. 예, 도시락을, 예. 다른 사람이 아니고 계장님께서 아이디어를 내셨다고요? 아,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이제 산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한 70에서 80% 정도의 쓰레기는 그 일회용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일회용품을 좀 줄여보고자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럼 어디서 어떻게 신청을 하고, 이 도시락 가격은 또 얼마나 되나요? 도시락 가격은 8,000원이고요. 근데, 예. 신청 방법은 이제 요즘 그 카카오톡 많이들 하시잖아요. 카카오톡 검색창에 소백 내 도시락을 검색을 하시면은 이 저희 거 그 어플이 하나 뜨거든요. 그거를 친구 추가를 하신 다음에 1:1 채팅을 통해서 그 주문을 하시면은 저희가 실시간으로 응답을 해드립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도시락을 싸랴, 그리고 이제 또 그 싸온 도시락을 또 쓰레기로 또 버리랴 하는 어떤 불편이 좀 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빈 도시락을 또 수거함에다가 두면 되니까, 네네. 예, 그러면 또 재활용도 돼서 자연 보호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직접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또 수익이 생겨서 좋고, 거의 일석삼조 효과네요. 국민들 입장에서 아무래도, 예.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산행하려면은, 네.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번거로움이 일단 없어져가지고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지역 업체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직접적으로 수입이 되니까, 예. 지역 그 특산물도 사고 하니까 지역 경제에도, 예. 도움이 된다고 보고, 뭐 국립공원 입장에서 당연히 쓰레기가 줄어서 당연히 좋은 거고요. 예. 자, 여기서 돌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네.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예. 사람들은 사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처음 듣거든요. 예, 예. 예. 원래 이제 산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입소문도 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공단에서 홍보가 덜 됐나요? 시작한 지가, 예. 지금 실제로 이 서비스를 시작 개시한 게 작년 9월부터 실시를 했고요. 예.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실제로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은 조금 1년이 안 돼가지고 홍보가 조금 덜 된 것 같기는 한데, 처음 시작할 때에 비해서 지금은 많이 이용률이 많이 높아지고는 있습니다. 현재도. 금강산도 식후경이란 말이 있죠. 산을 오르는 맛도 있지만 정상에 올라 먹는 맛도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도시락도 먹고 자연보호도 하면 더 뜻깊을 것 같습니다. 계장님,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